존경하는 대학 법인 이사님 김수복 총장님과 이상배 총동창 회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동문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장호성 신임 이사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 박정수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학장의 중책을 맡기시면서 반드시 우리 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시키라고 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제 나이 35세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호소를 하여 학장으로 임명된 제 71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교육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존귀함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념은 자칫 증오를 낳고 경쟁을 불러옵니다. 제가 정치 권력의 압력 속에서 박정부 시위를 한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거나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부시키고 유학시킨 일들은 교육자로서 저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경영의 부담을 내려놓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박의 정신 인간애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하고 우리 단국대학교에서 아름답게 꽃피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대사에서 화해와 광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헌신한 넬슨 만델라 선생의 같은 분의 정신을 고취하는 사업에 제 여생을 주력하고 싶습니다. 부디 당국인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호성 신임 이사장의 앞길에 큰 성취와 보람이 거듭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재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지성인으로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고 국가와 사회의 번영을 염원하셨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 이념이 대립하고 사회체제가 분쟁을 일으키는 혼돈 속에서 선생님은 평화와 화합의 길을 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걸으신 교육자의 길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 떠밀려온 이 땅의 험난한 고등교육 환경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순교와도 같았습니다. 그 시련을 견뎌 당국 역사가 오늘에 와 닿을 수 있었고 그 고통을 이기고 단국 전통이 내일에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중재 선생님, 모든 단국인의 존경을 담아 선생님의 강령을 축원하며 그 덕과 가르침 영원히 단국인의 마음에 새겨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충식 이사장님과 법인 이사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의 가슴은 영예로운 이사장에 취임한다는 설렘보다는 큰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제 어깨는 끝없는 봉사와 헌신에 막중한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과 창조라는 기치를 걸고 11년 동안 총장으로 봉직했습니다. 재임 당시 저는 스스로를
야간 행군을 하는 한 명의 병사에 비유했습니다. 야간 행군을 하는 병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밝은 길보다는 어두운 길을, 잘 닦여진 길보다는 좁고 험한 길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직분은 다르지만 당국인과 함께 다시 한번 야간 행군을 시작한다는 결의로 제 자신을 독려하며 대학 법인이 가야 할 고지를 명확히 주시하고자 합니다. 당국인 여러분,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법인의 재정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대학 법인의 기본적 소명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현실화할 힘을 갖추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법인 소유 자산의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교직원 여러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안을 확정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르고자 하는 두 번째 고지는 법인과 각 기관의 정보화와 국제화입니다. 법인과 각 기관이 학사 문제나 법인의 사업에 관하여 서로의 발전 목표와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행정, 교육, 연구 시스템이 법인과 법인 사업에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법인이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상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가 달성하려는 세 번째 목표는 설립 이념의 계승입니다. 한국대학교의 설립 이념은 구국 자주 자립입니다. 설립 정신과 대학 법인의 정통성은 법인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동시에 대학의 교시인 진리와 봉사는 법인이 설립한 대학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당국인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임무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죽전과 전환 캠퍼스의 향기가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최고의 사학이라는 높은 고지를 향해 전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미래의 당국인에게 자부심을 남겨줄 이 멀고 험한 행군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